제보자 X 이야기 5. 주식시장의 눈으로 보는 정치판. 대선 개잡주들 1. 이광재 편. 주식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알고 있듯이 주식시장에는 상장 폐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거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받지 못하는 의견 거절이 되거나 회사의 경영진들이 대규모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상장 폐지가 될 경우 주식은 휴지가 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고 때로는 투자자들이 파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상장 폐지가 되는 회사들이 대부분은 오너나 경영진들이 모럴 해저드가 원인입니다. 그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몫 챙기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는 매우 드물기도 하지만 재상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상장은 상장 폐지된 회사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다시 주식시장에 거래가 가능해지는 재상장이 될수 있습니다. 재상장의 요건도 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지만 매우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가능하고 상장 폐지가 됐던 회사가 다시 재상장이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근 대선판에 껄떡대는 이광재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광재는 2011년 강원도 도지사 시절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정치판에서 이미 상장 폐지됐던 인물입니다. 이광재가 마지막으로 정치판에서 상장 폐지된 시기는 2011년 1월이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광재는 상장 폐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광재는 2004년 당시 유명했던 선현문그룹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이광재는 선현문그룹의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1억 원, 부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이왕 받아 처먹으려면 국짐당처럼 수백억 원을 받던지 찌질하게 돈을 받으면서 정권에 망신살을 주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대선 캠프의 기획단장 시절 삼성으로부터 6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명분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초동의 풍문으로는 이광재를 삼성에서 막아줬다는 얘기가 자자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후로는 이광재는 삼성 장학생이다라고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박연차 게이트에서 이광재는 또 등장합니다. 이광재는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이광재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법 자금을 받아왔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수사팀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더욱 압박하고 올가맬 수 있는 무기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에 더욱 옹석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광재가 정치판에서 상장 폐지되고 찾아간 곳이 수구 세력들이 싱크탱크 여시제입니다.
그리고 여시제 원장을 하게 됩니다. 여시제는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이 깊이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판에서 상장 폐지됐던 이광재는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인생 내내 그렇게 개혁하고자 했던 지역주의를 등에 업고 여의도 정치판에 다시 재상장하게 됩니다. 정치 재상장도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광재의 정치 재상장은 강원도 지역주의와 어떤 세력이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 이광재가 투자주의 종목 이낙연과 똑같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상장 폐지되었던 기간 동안 수구 세력의 품 안에 있으면서 뻔뻔함의 비책을 전수받은 것일까요? 대통령 선거, 즉 대선 시장에 상장된 후보들이 대주주는 유권자인 시민이어야 합니다. 지지율이 채 1%도 되지 않아 대선 잡주로도 불리우기 민망한 이광재는 대선 후보라고 언론에 나와 혼자 떠들면서 하는 말이 이재용 사면이었습니다. 이로써 정치판에 재상장된 이광재의 대주주 지분은 삼성이 가지고 있다는, 즉 이광재는 삼성의 위장 계열사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매년 적자만 내면서 주가 조작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쓰레기 잡주들은 빨리 사라져야 하듯이 정치 투자자들인 유권자들을 4년에 한 번씩 속이는 그 재주로 살아가는 이광재 같은 정치 개 잡주들도 하루빨리 다시 상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퍼널라 주세요.